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기억하신 하나님.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금 전에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망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각이 꼭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잊어버릴 것은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일생 살아오면서 다 기억해 보세요. 얼굴 들고 못 다니죠. 내 잘못하고 부끄러운 것들 다 기억나 보세요. 그리고 내 잘한 것들 이런 걸 다 기억해 보세요. 못한 것만 다 기억하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이럴 것이고 잘한 것만 여러분들 다 기억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래 다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신 하나님 하니까 아따 겁난다. 이 설교 끝까지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왜 마지막까지 들으면은 왜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대로 눌러 있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왜? 남아가 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억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선행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어떤 목사님께 하나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그걸 보내왔어요. 제가 그랬죠. 야, 참 사람들 크리스천들 참 나빠. 왜냐? 15절을 빼먹거든요.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16, 17, 18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나에게 순전히 이익이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선을 쫓으라는 것은 선행을 행한다는 자체는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랬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때가 되면 이루리 주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가 그러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선을 쫓으라. 요거는 싹 빼먹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요. 뒤에 세 개보다 앞에 하나, 선을 쫓으라를 더 중요시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제 주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둘째 고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세요. 우리 윗대는 우리 작은 숙모님하고 고모님만 생존해 계시는데 작년 8월 말 9월 초에 한국 어머니 소천하셔서 갔었을 때 고모인데 한 일주일 후에 연락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불렀죠. 그때 뭐 사촌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뭐 고종 이종 사촌들하고 그 고종하고 이렇게 고모님을 부르셔서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모시고 오는데 참 조그매지셔서 원래도 등치도 안 크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고모님 이렇게 보는 순간 고모님도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저도 고모님 안고 한참 울었어요. 참 너무 작아지신 고모님이시고 그러면서 제 옆에 앉아서 이쪽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하시는 거죠. 노인네시니까 손을 잡고 나의 왔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갔는가 생각했다. 그러면서 고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모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괜히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 빨래는 빨래핀으로 빨고 정길이 네 거는 하이타이를 사서 빨았다. 몰래 숨겨놓고 빨았다.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걸 제가 늘상 고모 생각할 때마다 이 동영상 고종 사촌들인데 보낼 때마다 그 고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항상 먹먹해져요. 고모 집에는요, 1년 365일 손님이 끊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친정 식구 아니면은 시집 식구. 그 가난했던 시절에 항상 뽁탁뽁탁 했었어요. 그래 고부모님도, 고모도 인상 한 번 안 썼어요. 왜 뒤에 돌아서서는 참 답답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오신 손님들에게는 항상 밝게 웃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모의 그 선행을 기억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고모 손자가 대구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어요. 뭐 세상에 잘 되고 이름 많죠. 그렇지만은 참 그 고모의 선행, 그 후손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행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공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성공했으면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잠언 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에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 성공한 친구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일생을 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님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겸손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기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견뎌요. 왜? 자기가 굶는 것은 견뎌요. 그러나 자식이 고통당하고 자식이 굶는 것은 견디기가 힘드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야 헐벗고 굶주렸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분들은 오면서부터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좀 틀어져서 자식이 고통당하면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혼자 당한다, 내 혼자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도 잊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고 열왕기에도 말씀하셨고 열왕기상에도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우리 부모는 혹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히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쭉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아합의 폭정 때문에 비가 안 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시니까. 그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라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묻죠. 책임 추궁을 하죠. 그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왕이라고.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비가 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땅에 열매를 내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기억하셔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벌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가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렇게 경제가 엄청난 사이즈로 커졌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 언더하에 세계 경제의 60%가 이스라엘 민족 밑에 놀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건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정말 고통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버려두시는 거예요. 개 중에 메시아닉 주의시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고통 당하는 걸 기억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이래 다니는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터넷 보시고 축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잘 될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와 육적인 어떤 고통, 병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곧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참 못됐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축복이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은혜라도 입었으면은 사람에게든지 부모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누구에게라도 작은 은혜라도 입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기억 안 합니다. 죄는 혹시 기억할지 모르죠. 이웃들은 기억할지 모르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하면 됐지. 이웃인데까지 용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인데 잘못한 거. 우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이웃들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왜 종적으로 자꾸 눈을 돌려요? 횡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기억도 안 하신다. 이걸 굳게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정길이의 말이니라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자꾸 죄를 이웃의 죄를 기억하려고 해요.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해서 내 죄는 다 용서하고 이웃의 죄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마 로켓을 타고 가도 못 따라갈 거예요. 동은 계속 있으니까요. 계속 가도 계속 동쪽이니까. 그렇게 우리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 그 바다 깊이까지 우리 절대로 못 따라가 못 갑니다. 절대로 호흡이 딸려서 못 가잖아요. 그런 죄를 왜 자꾸 끄집어내서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러면 오장길 이러면 또 금방스럽다 이럴까 봐 제가 그 망설이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시고 발로 밟고 등으로 등 뒤에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서 빠뜨리시고 기억 안 하시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제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보다 머리 더 좋은 한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머리 더 좋은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아내 그룹이에요. 아내 그룹. 밖에 그룹이 아니고 아내 그룹. 아내들은 천재입니다.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는 죄를요. 때마 되면 시시콜콜 기억해서 언제 이랬고 언제 저랬고 언제 요랬고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전혀 기억 못 하는데. 또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 이러면 사람들이 다 단체로 욕하겠지만은 저희 집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게 없겠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좀 잘못했던 거, 옛날 거,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제발 아내들이요.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었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든지 크게 베풀었으면 좋고요. 큰 선행이든지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웃의 눈치 보지 마시고 오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김장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무 눈치도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언어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람되게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나 자신의 아니라 이웃들에게 항상 선을 베풀며 선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 죄를 저희들이 기억해서 시시콜콜이 지적하고 정죄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